안녕하세요. 오늘은 팬텀 4 D로그로 촬영한 영상에 팬텀 3D 럿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팬텀의 럿 파일은 DJI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. 위에 보시면은 제품 설명에 옆에 다운로드가 있는데 다운로드에 들어가시면은 요 옆쪽에 제품에 맞춰서 D로그 3D 러시 이렇게 링크가 되어져 있습니다. 요 옆에 zip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은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. 요 아래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 이렇게 다운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살펴보시면은 요 확장자가 큐브로 되어 있습니다. 요 파일들을 한번 프리미어에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. 네, 파일들은 바탕화면으로 옮겨놨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프리미어를 열어서 프리미어에 D로그로 촬영한 영상이고요. 여기서 적용시키는 방법은 요 프리미어 이펙트에 가서 비디오 이펙트에 컬러 커렉션. 여기 보시면은 루메트리 컬러가 있습니다. 요거를 요 클립에다가 넣으시면은 요 오른쪽에 지금 초화가 됐는데요. 여기서 베이직 컬러를 여셔서 인풋 럿에 지금 브라우저를 해서 좀 전에 열었던 폴더에서 파일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파일을 열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. 기본적으로 이 파일은 뭐 다빈치 리졸브나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열리는데 프리미어에서 열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. 보조 프로그램에서 메모장을 먼저 열어 주셔야 돼요. 네, 메모장을 열었습니다. 메모장에 이 파일을 드래그를 합니다. 그리고 인풋 레인지가 위쪽에 있는데요. 요 앞에다가 샵을 적어 넣으시고 저장을 하시고 다른 파일도 불러온 다음에 앞에다가 샵을 넣고 저장을 하시고 마지막 파일도 불러와서 샵을 넣고 저장을 하시면은 기본적인 준비가 끝납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브라우저로 가셔서 아까 그 위치로 가볼게요. 네, 그러면은 선택을 해주겠습니다. 선택을 해주니까 지금 적용이 됐어요. 네, 이게 없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, 없을 때랑, 있을 때랑. 적용을 시켜보니까, 전체적으로 약간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소니의 S로그 같은 경우는 이미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2스탑 정도 더 밝게 촬영을 한다는데, 팬텀에서도 지금 럿을 적용을 해가지고 쓰려면은 뭐 한 스탑? 한 스탑이나 2스탑쯤 밝게 촬영을 한 다음에 그걸로 수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럿은 D로그로 촬영하지 않았을 때 기본적인 색감을 구현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다 설정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아래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수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. 오늘은 프리미어에서 DJI의 D로그 3D 럿을 적용하는 법을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